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은 집밥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찜닭인데요. 닭도리떡보다 훨씬 쉬워요. 참, 도리라는 말이 토막이라는 뜻으로 순 우리말인데 일본말의 새라는 뜻의 도리와 혼동이 되어 쓰지 마라 했었는데 요즘은 또다시 닭도리탕이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쥬? 암튼 닭도리탕보다 쉽고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과 푸짐하게 한 끼 드실 수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닭볶음탕용 닭 한 팩, 양파, 감자, 대파, 당근, 마늘, 생강, 설탕, 간장, 후춧가루, 당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손질된 닭이라 해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끓이는 물에 씻어 둡니다. 양파, 감자, 당근, 대파는 물에 끓여야 하기 때문에 크게 썰어줍니다. 당면은 미리 따뜻한 물에 불려둡니다. 닭을 넣고 물을 400ml 넣은 다음 마늘, 생강, 간장 200ml, 설탕 4스푼, 후춧가루를 넣고 끓여줍니다. 닭이 어느 정도 익으면 기름을 걷어내고 준비한 야채를 넣고 30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당면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완성! 진짜 푸짐하죠? 찜닭엔 당면이지. 단짠단짠 밥도둑이에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